만나면 좋은 친구 MBC. 도시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쉬어가고 싶을 때 우리는 자연을 찾습니다. 웅장한 산세의 팔공산, 참꽃이 만발하는 비슬산, 그리고 앞산까지 대구는 풍부한 산림을 품고 있는데요. 여기 숲의 매력에 빠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숲처럼 이들의 숲 사랑도 변함이 없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숲과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아끼고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쉼표가 되어주고, 답답한 도시를 숨쉬게 하고, 한결같이 넉넉한 품을 내어준 숲. 숲에서 희망을 찾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옥빛 저수지가 아름다운 이곳은 팔공산 자락에 있는 복무공원입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5월의 중턱에서 김동민 씨를 만나는데요. 동민 씨의 또 다른 이름은 김포스. 숲 이야기를 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안녕하십니까. 숲의 설가 숲이야기 김포스입니다. 동민 씨는 1인 크리에이터 숲의 설가입니다. 우리 지역의 아름답고 생태학적 가치가 있는 숲을 영상으로 담아내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산림학을 전공한 덕에 식물의 생태부터 특징까지 꼼꼼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아름다운 풍경은 바로 복무공원의 마스코트인 단산지 못입니다. 이 단산지 못은 대구 동구에서 팔공산 자락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이 못을 주변으로 산책로와 등산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임업 관련 대기업에 입사한 동민 씨. 남들이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동민 씨는 과감하게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인 건 숲이었죠.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숲과 관련된 일을 하다가 숲 해설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숲 해설가 자격증을 따고 나중에는 퇴사 후에도 제가 여행을 다니다가 내가 이렇게 숲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서 좀 더 숲을 더 많이 만나야겠다 라는 생각에 영상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복무공원엔 다양한 곤충과 나비를 테마로 하는 생태관이 있는데요. 나비가 살포시 내려앉은 찰나의 순간을 포착.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들의 소중함도 영상으로 담아냅니다. 이곳은 무궁화 동산입니다. 무궁화는 대표적인 여름꽃. 연두빛 잎을 펼쳐내며 다가올 계절을 기다립니다. 또 무궁화의 학명은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인데요. 히비스커스에서 히비스가 바로 이집트의 여신이고요. 히비스커스는 여신을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무궁화는 아름답다라는 뜻을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볍게 나서서 숲길을 걷기만 해도 숨가빴던 일상의 긴장이 느슨해지고 들끓었던 마음도 고요해집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때 동민 씨는 숲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숲에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 굉장히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제가 프리랜서 생활하면서 좀 불안하거나 위축되거나 이런 거 있을 때도 자연에 오면 이게 정말 나한테 자연스러운 감정이구나, 자연스러운 거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동민 씨는 숲에서 많은 걸 배우고 또 비우고 다시 일어설 힘을 채우고 있죠. 늘 해오던 일이지만 이렇게 숲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매일이 새롭고 설렌다는데요. 숲에 대한 진심을 오롯이 담아내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진심을 알아줄 때 그것만큼 보람된 순간이 없다네요. 댓글들을 볼 때 가장 보람이 되는데요. 응원을 해주시는 댓글들, 그리고 덕분에 자연과 좀 친해졌다, 덕분에 이 나무를 다시 보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볼 때가 가장 보람이 됩니다. 저는 영상 마지막에 항상 여러분들 오늘도 숲과 조금 더 친해지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라고 끝나거든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통해서 숲과 조금 더 친해지고 힐링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숲과 친해지고 숲에서 치유를 받으려면
도시를 벗어나 먼 곳으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은데요. 계절에 맞춰 다양한 빛깔을 보여주는 숲은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공원 같은 경우는 꼭 숲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자세히 보면 여기 새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식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런 우리 근처에 있는 작은 식물들이나 곤충들, 이런 자연을 지키는 것이 결국 사람과 숲이 공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엔 대구 도동의 한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요즘 같은 초여름 날씨엔 뜨거운 불 앞이 곤욕이지만 이 일을 허투루 할 수 없답니다. 오따기에 들어갈 참옷 나물을 한 4시간 동안 우려내고 있는 중입니다. 정직하게 우직하게 정해진 방식대로 온물을 우려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2대째 오딱 전문점을 운영 중인 김지윤 씨. 그는 도동에서 나고 자란 토박입니다. 여기에서 살은 지는 지금 현재 한 8대째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8대 우리 가족보다 더 오래된 숲이 있습니다, 현재. 숲이요? 예, 한 가보실랍니까? 식당 앞에 자리 잡고 있는 숲 할아버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1호인 도동 측백나무 숲입니다. 높이 10m, 길이 60m 바위산 절벽에 수많은 측백나무가 자생하고 있죠. 김지윤 씨는 도동 측백나무 숲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는데요. 이 소중한 숲의 가치를 알리고자 문화관광 해설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제1호인 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은 남방 한계선 제일 끝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해서 식물, 분포학상, 지리학상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고 둘째는 바위틈에서 나무가 위쪽으로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해서 또 한 번 유명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생물이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들이 이제 신경을 쓰고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숲 맞은편은 마을의 희로애락을 말없이 지켜본 역사의 산 증인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오랜 믿음이 뿌리내린 당산나무입니다. 여기 있는 당산나무는 저희 마을을 지키는 일종의 이제 수호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나무와 나무가 사랑한다 하는 열리지 나무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 바퀴 돌면은 금속이 좋아지고 화목해지고 바라는 게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많이 찾아주십니다. 인적 드문 날엔 외롭지 않은지, 궂은 날씨엔 아프지 않은지 매일 찾아와 살핀다는 김지윤 씨. 나무와 고락을 함께하다 보니 아주 특별한 할아버지가 됐다네요. 작년에 문화재청에서 당산 할아버지 선정이 됐는데 제가 거기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그 위촉된 이유는 당산나무, 즉 오래된 보호수 나무를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그다음에 많이 알리라고 위촉되었는 것 같습니다. 당산나무 할아버지로 위촉되어 뿌듯하면서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손님이 하나둘 모여드는 점심시간. 김지윤 씨는 도동 측백나무 숲 지키비를 잠시 내려놓고 맛깔나는 요리에 서빙까지 본업에 충실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여튼 다 줬다가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식당 앞에 있는 나무인데요.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사연이 있다네요. 이 나무는 좀 특별한 나무입니다. 그 저 위에서 씨앗을 이제 떨어진 씨앗을 가지고 이것을 키웠는데 그때 우리 애가 태어났을 때 이제 심었는 건데 벌써 30년이 됐네요. 그래서 애정이 더욱 가는 것 같고 이 씨앗을 또 가지고 여기에 또 낳는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또 심어 놨습니다. 그렇게 또 잘 가꾸고 지금 현재 있는데 만약에 뜻깊고 좋은 데 쓰신다 하면은 많이는 안 되더라도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숲이 오래 보존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뿌린 희망의 씨앗은 어느덧 서른의 나이테를 두른 나무가 됐습니다. 이 나무들은 자라서 울창한 숲을 이루고 오늘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도어동 측백나무 숲은 제 인생의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보고 뛰놀고 가꾸고 모든 것을 위해서 했고 앞으로도 제가 아닌 제 후손들에게도 더욱더 아름다운 천연기념물로 남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늘 숨쉬고 있어 공기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항상 그 자리에 우직하게 서 있기에 그간 숲의 소중함을 잊고 지내왔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너른 품을 내어준 숲. 이젠 우리가 숲을 사랑하고 아껴줄 차례입니다. 안동을 찾은 여행객들의 쉼터가 되어주고 특별한 추억까지 더해줄 새로운 문화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이곳에 자리 잡은 지역의 창업가들과 광수 생각으로 큰 사랑을 받은 박광수 작가의 이야기까지 지금 만나봅니다. 여유로운 오후, 따스한 햇살이 반기는 이곳은 경북 안동의 옛 중심지인데요. 여기에 감성 가득한 아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70, 80년대에 유명한 해동식당이라는 불고기집이었다고 합니다. 원도심에서는 가장 유명했던 곳이라 옛날의 영화를 생각하면서 또 그런 영화들이 없어진 이 원도심에서 좀 새로운 바람, 문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안동 원도심 창업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이곳 아트센터는 새 창업가가 모여 활동하는 곳인데요. 전통주펍과 여행상점, 사진여행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약간 문화적으로 뭔가 충격을 좀 줄 수 있는 일들을 안동에서 한번 해보자. 사진관이면서도요. 필름이나 옛날 오래된 레트로한 그 중고 카메라들을 판매하는 곳이고요. 독특한 이제 옛날 시장의 분위기들이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는 신선함으로 이제 다가오니까 그걸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주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안동의 구시장 문화를 되살리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 안동 지역 청년들과 안동을 찾는 젊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활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와봤던 경험이 있었었는데 이런 엽서나 여기 방향제 같은 것들이 되게 진짜 안동을 대표하는 굿즈여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여행이라 하면 보통 경험한 것의 한 장면을 이제 저장하게 되고 여기 오셔서 경험한 것들을 좀 누구에게인가 고마움을 표시하거나 전달하거나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진행하고 있고 굿즈를 좀 제작하려고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트센터 2층의 갤러리에서는 박광수 작가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갤러리에 들어서자 박광수 작가 특유의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오늘 전시한다고 해서 네 듣고 왔어요. 북 콘서트 하신다는 거 보고 찾아왔습니다. 오래된 팬이라서 네 최근에 또 이런 거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오랜만에 뵈었습니다. 박광수 작가의 글과 그림에는 누구나 몰입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디지털 액자를 가지고 하는 전시회를 하려다 보니까 박광수 작가의 작품들이 한 액자에서 여러 개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 많은 분들이 많은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을 하나만 봐도 나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될 만큼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을 유쾌하고도 감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작품을 지금 뒤에 작가님 작품을 다시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좀 세월을 쭉 같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울컥했습니다. 내용도 다 다시 생각이 나고 특히 이 그림은 저희 외할머니께서 지금 치매이셔가지고 할머니 생각이 나고 계속 울컥울컥 해가지고 눈물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전시회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사전 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동하면 빠질 수 없는 전통주 시음 기회를 마련했는데요. 안동은 소주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안동 안에서 저는 이 안동 소주와 전국에 있는 전통 소주를 많이 알리고 많은 분들과 만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작품을 구경하는 공간을 넘어 우리 지역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는 아트센터. 안동 전통 소주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전통 제네릭 소주를 그냥 드시기에는 조금 소비자들께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요새 한참 유행인 하이볼로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토닉워터나 탄산수 같은 걸 타가지고 한 잔씩 서비스해드리는 겁니다. 조금씩 더워지는 요즘 날씨에 즐기기 좋은 하이볼, 달콤한 하이볼을 전통주로 맛볼 수 있다니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이런 전통 증류주를 하이볼로 마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소주 맛도 하나도 안 나고 너무 상큼하고 맛있어요. 복주를 좀 즐겨 마시는 편은 아닌데 이렇게 마시니까 되게 맛있네요. 전통주의 매력에 푹 빠진 사이 오늘의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사랑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안동에 직접 방문했는데요. 작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위로받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안 들어온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믿고 산다는 거죠. 언젠가부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5,500만이라면 행복의 빛깔도 5,500만 개에 이르지. 근데 너무너무 지금 행복이 사실 기성품인 거예요. 가족은 가장 가깝고 소중하다고 여기면서도 너무 익숙해져서 때론 쉽게 무심해지는 사이죠. 우리 가족과 사랑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마음껏 나눠봅니다. 그냥 일반적인 강의보다 조금 더 마음에 울리는 그런 강연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말들이 속속 귀에 들어오고 그리고 순간순간 소중한 어떤 느낌들을 간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되게 그 순간 되게 모두 한 마음으로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토크 콘서트가 끝나고 즉석에서 손글씨와 그림까지 선물해 찾아온 사람들과 사랑을 나눕니다. 이 삶 주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웃들의 따뜻한 모습들을 그려서 그걸 좀 발표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게 됐고 그런 기조가 지금까지 쭉 연결이 돼서 약간은 좀 따뜻한 감성의 만화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따뜻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나이 들어서 생각해봐도 살면서 사랑만큼 좋은 감정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랑 만화가 참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안동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그림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고요. 이런 기회가 자주 있어서 안동뿐만이 아니라 조그만 군소도시에서도 많이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역의 문화가 녹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전통주의 향이 넘치고 레트로 감상에 취할 수 있고 추억의 박광수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곳.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꿀벌들이 다 어디로 갔나 바로 여기 있죠. 봄꽃들의 향기를 맡고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꿀벌의 세상이 왔어요. 와! 세상에! 어머! 세상에 꿀벌이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너무 아름다운 꿀벌이 나타나셨습니다. 꽃을 찾아 꿀벌을 찾아 오신 분은 도대체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화강 국가정원 해설사 김경숙입니다. 그럼 여기서 몇 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국가정원 되기 전부터 한 10년 넘게 정확히는 한 14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4년째 태화강 국가정원을 지키면서 그리고 이 태화강 국가정원에 어떤 것들이 피는지 보면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오늘 꿀벌과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꿀벌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윙윙윙윙윙 가시죠. 윙윙윙 축하드려요. 활짝 핀 꽃향기미가 두 사람을 맞아주는데요.
마치 레드카펫을 깐 것처럼 붉게 물든 꽃향기비 사이사이를 자유롭게 누벼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도심 근처에서 꽃놀이를 즐길 수 있어 행복합니다. 드디어 저의 고향을 찾아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가 제가 놀 자리입니다. 네. 근데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매년 봄꽃축제가 열리는데 올해는 좀 어떤 부분에 신경 썼는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올해는 울산 시민들이 조금 각별한 마음가짐으로 봄꽃축제를 준비를 했고요. 그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 울산 유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제를 준비했고요. 그 축제 내용은 다양한 연령층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고 뭐 전시, 공연, 체험 그리고 특별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즐기고 보고 참여하고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는 축제입니다. 거기다가 꿀벌들도 한번 만나고. 그렇죠. 꿀벌도 만나고. 이번엔 꿀벌과 함께 징검다리를 건너는데요. 징검다리 건너니 또 새로운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근데 좀 다른 느낌이에요, 여기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죠. 네. 여기는 자연주의 정원이라는 곳입니다. 화사한 모습만 정원이다. 정원은 예뻐야 돼. 이런 느낌을 갖고 계시는데 이분이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요거는 국가정원이 만들어질 때 조금 국제적으로 좀 명성이 있는 좀 특별한 정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정원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덜란드 출신의 피트 아우돌프라는 분이 디자인을 하셨어요. 말 그대로 그 자연주의 정원, 자연 속에서 느껴질 수 있는 그 정원을 진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꾸며주신 거예요. 그분이 추구하는 게 우리가 정원을 걷고 있지만 숲속을 걷고 있는 느낌? 을 받을 수 있게 정원을 이제 꾸며주셨는데 아직은 미완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한 2년 지났지만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 발전을 해나가서 아마 아름다운 정원이 완성되지 않을까.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아마 멋진 모습 볼 수 있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정원 가꾸이는 인공적으로 식물을 키워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계절의 흐름과 대지의 리듬을 따르다 보면 언젠가 이곳도 그 이름처럼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묻어나오겠죠. 와, 여긴 진짜 하나의 작품 같아요. 저 작품이에요. 모네의 작품. 뒤쪽에 있는 다리를 딱 보니까 저희가 예술 작품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저 예술 작품 가운데 들어오신 거 맞고요. 이곳은 수생 정원 중에 우리 모네의 정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조금 다니시다 보니까 테마가 조금 다른 게 느껴지시죠? 태화강 국가정원은요, 6개의 주제 정원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6개의 주제 정원은 생태 정원, 대나무 정원, 지금 방금 보신 수생 정원, 그리고 꽃이 피는 계절 정원, 저 앞에 참여 정원, 그리고 마지막 무궁화 정원 이렇게 6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사람들은 보통 어머 꽃이 예쁘네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고 가시잖아요. 근데 이 꽃만 보고 사진을 찍을 게 아니라 이 테마를 따라 쭉 다니시면 더 재밌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주제 정원이 주제가 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씩 이렇게 더듬어서 다니시다 보면 꼭 꽃만 예쁜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초록초록한 나무 또 그에 따른 모든 정원들이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꽃보다 더 많은 아름다움을 선사해 줄 겁니다. 향기가 막 나요. 꽃향기 좋죠. 네. 진짜 많이 오셨네요. 어쩜 이걸 지나칠 수 없지. 아니 꽃망울이 꽃송이가 너무 커요. 우리 벌꿀 얼굴보다 큰 것 같아요. 와 세상에. 그리고 색감하며 향기가 향수가 대향수. 저 사람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절 정원 중에 하나이고요. 자격 정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데 혹시 부끄부끄 꽃말이 부끄러움 수줍음. 여기선 살짝 조금 부끄러워져도 될 것 같아요.
꿀벌 부끄러워요. 봄이 왜 봄인지 태화강 국가정원에 와서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확실히 느끼셨나요? 그럼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꿀벌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해주세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요. 근데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봄이 매년 봄이 되면 꽃들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많이 해주시고요. 오셨을 때 우리 꺾지 말고 꼽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눈으로만 이렇게 봐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아, 그럼요. 여러분, 이 봄꽃 축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많이 많이 놀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사계절 언제 방문해도 좋은 울산 시민들의 정원. 도심 가까이에서 6개의 다양한 테마 정원을 즐길 수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의 매력 듬뿍 느끼셨나요? 생태도시 울산을 대표하는 관광지 태화강 국가정원으로 봄나들이 오세요. 오는 2024년 6월 30일,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장성광업소가 조기 폐광합니다. 청춘을 바쳐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끌던 산업전사이자 산업역군인 광부들의 피땀이 서려 있는 역사적인 곳이죠. 장성광업소 폐광을 앞둔 지금, 장성광업소의 발자취와 폐광 이후의 지역 변화까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탄광이 주로 분포한 데가 이제 강원 남부 지역하고 그리고 이제 충남 이제 보령 지역 그리고 전남 화순 지역 그리고 경상북도의 문경 지역 이렇게 이제 탄들이 이제 분포가 돼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강원도 남부 영월 영성 태백 삼척 지역에 뭐 길게는 이제 일제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1960년대 70년대에서 이제 탄광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개발된 탄광들은 주로 이제 자원의 수탈 목적으로 그래서 삼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도계나 태백 쪽에 있는 탄을 캐서 그쪽 항구로 해서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나갔고요. 그 밖에는 이제 1960년대 이제 그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소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탄들이 본격적으로 개발, 탄광들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으로부터 이쪽에 이제 각종 철도들이 이제 부설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탄광, 석탄광이 이제 개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개발이 되다가 이제 이게 1970년대 이제 엄청나게 이제 그 고속 굴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해 가장 뭐 탄을 많이 캔 그래서 이 탄광의 어떤 석탄 생산을 엄청나게 독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광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특히 장기 가행을 위해서 그 큰 광업소마다 수직갱이라는 긴 이제 땅 속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가지고 그러면서 지하에 있는 막대한 이 석탄들을 이제 캐내는 그런 이제 그 수직갱으로 설치한 장기 가행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이러다가 이제 197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소위에서 유류파동, 소비파동이 있으면서 다시 한번 이 석탄이라는 수요가 이제 많아지기도 됐고, 하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서 점차 이제 그 소위에서 우리가 신보화라고 그러는데, 탄을 캐는 게 점점 지하로 막 이제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탄을 이제 캘려면. 그러다 보니까 지하 한 뭐 수직으로 1km, 실제 탄을 야외에서 막장까지 거리가 뭐 길게 한 12km 되는 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캐로 들어가는데 보통 1시간씩 걸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채산성이 악화되고 그리고 사고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에너지 환경도 이제 석탄 중심에서 석유 중심으로 옮아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탄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다라는 판단 하에 80년대 말에 이제 석탄산업 합리화사 정책이 예, 발표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급속도로 이제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수없이 많은 광부들이 있던 탄광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지역이 공동화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존권을 박탈당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폐광지역 개발 지원의 특별법 이른바 폐특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결과로 이제 강원랜드가 들어서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다가 이제는 이제 마지막 광산이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두 군데가 남았는데 하나가 태백에 있는 석궁 장성광업소 그리고 이제 삼척 도계에 있는 그 석궁 도계광업소 이 두 개가 이제 마지막 탄광에 남아서 올해 이제 태백 장성광업소 문을 닫고 1년 후에 이제 도계광업소 문을 닫으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가 이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탄광은 이제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둡고 새까만 광산에서 캐낸 석탄으로 우리 지역은 어느 곳보다 환한 물을 피웠습니다. 태백이라고 하는 동네가 삼척에서 분리가 돼서 태백시가 된 게 1980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석탄의 증산이 본격적으로 이제 된 시기가 바로 그 시기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석탄 생산량을 보유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태백시의 전체에서 아마 한때는 한 50% 이상의 아마 그 GRDP라고 그러죠. 지역 내 총생산에 그 정도를 차지했던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뭐 종업원수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이제 장성 같은 지역은 거의 광부 광산의 도시라고 이렇게 봐도 무방할 거고요. 철암동도 마찬가지고. 이랬던 곳에서 이제 점차 이제 광부들이 하나둘씩 지역을 떠나게 되면서 지역은 점점 이제 축소화가 되고 지금은 한때 12만 5천 거의 13만을 유지하던 태백시 인구가 지금은 뭐 3만대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돼 있죠. 됐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장성광업소가 만약에 문을 단다 그러면은 기존의 종업원들과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종업원이 대략 한 300여 명 되는데 이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뭐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주변의 상권이라든가 이런까지 합치면은 대략 이거를 한 10년치로 계산하면 한 3조 원 정도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장성광업소 문을 닫으면 경제 효과가 지금 날아가는 셈인데 이러다 보면은 뭐 태백은 뭐 단순히 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까지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다. 인구 유출 막을 방도는 없을까요? 이게 지금 이 시점에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고안사복이 과거 95년에 폐광 이 대규모 투쟁하고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그때 만약에 이쪽 폐광지역 진흥지역에 한해서 적어도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 무상으로 만약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인구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었을까? 이게 무슨 포퓰리즘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뭐 지금 거기 계신 주민들이 이제 한 3만 한 5, 6천 되는데 그리고 학생 수가 뭐 얼마나 된다고 지금 웬만한 중고등학교 전부 다 무상으로 다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많은 재원이 들어갈 거라 저는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하는 것이 인구 유출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폐광에 앞서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저는 이제 상당히 늦었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좀 서둘러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성광업소의 상당 부분 갖고 있는 장성광업소 갖고 있는 각종 재산들이 있어요. 도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고철로 팔리지 않게 거기는 각종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사라지지 않게 다 보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태백이 정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빨리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랑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는 각종 장비라든가 설비 문서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존 명령, 보존 명령까지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는 보존해야 되는 거죠. 나 국가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고요. 장성광업소 폐광은 단순히 광산 폐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날이 좋으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밖으로 밖으로. 하지만 챙길 짐이 너무 많다고요. 몸만 오셔도 됩니다. 날이 이렇게 좋은데 집에만 있을 순 없죠. 우리 아이들의 짧은 인내심을 고려해 광주에서 가까운 장성을 선택. 와, 유럽이야? 여기는 저희 그 장성의 피크닉 컨셉으로 이제 마련한 그 베이커리와 커피 전문인 카페입니다. 가족끼리 좀 보내고 싶은 매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제 광주 근교를 엄청 보고 다녔거든요. 근데 딱 여기 왔을 때 함동 저수지에 이제 인수를 보고 이제 그냥 있는 것보단 여기서 이제 같이 약간 공원처럼 편하게 있었으면 해가지고 피크닉 컨셉을 잡고 이제 매장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여기 있으면은 이제 자연 친화적이어서 그런지 이제 서로 모르는 친구들도 여기서 같이 뛰어다니면서 친구 돼가지고 같이 가고 또 약속 잡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 데리고 돌아오기 엄청 좋은 매장인 것 같아요. 하지만 카페니까 제일 중요한 건 메뉴. 이제 일본 베이커리 전공이랑 프랑스 빵 전공을 해서 이제 저희가 베이커리를 다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소금빵이랑 바게트, 과자류들이 저희가 메인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매장에서 매일매일 직접 만드는 빵들. 최고급 밀가루와 버터만을 사용해 정성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맛은 물론 건강까지 생각했답니다. 바게트는 발효종으로 만들어서 장시간 저온 숙성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소화력도 엄청 도움이 되고 몸에 부담이 없는 그런 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는 바게트. 반으로 길게 갈라주고 고소한 풍미의 버터와 적당히 짭짤해 입맛 살려주는 잠봉햄을 올려주면 잠봉베르 완성! 부드러운 쿠키보다 바삭한 쿠키 취향이라면 주목! 얼그레이를 넣어 향긋한 쿠키 반죽을 오븐에 넣어 굽고 자르고 또 굽고 두 번 구워 더욱 바삭한 얼그레이 비스코티. 광주 매장에서 다 직접 로스팅을 해서 저희만의 맛이 나는 원두로 베이스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시그니처는 망고망고가 있는데 그건 이제 어른들이랑 아이들 호불호 없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음료여가지고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잔디밭에서 뛰어다니느라 두볼 빨개진 아이들과 나눠 먹기 좋은 망고 음료. 핑크핑크한 돗자리 위에 피크닉을 함께할 메뉴들. 아이들 쫓아다니느라 힘 빼고 조용히 시키느라 목이 쉴 필요 없이 돗자리에 앉아 평화로운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곳. 맛있는 빵과 음료까지 있으니 이곳이 천국인가? 아이들 없이 더 조용하고 평화로운 피크닉을 원한다면 평일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광주 근교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여기 말고도 장성 주변에 되게 가볼 수 있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같이 즐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럽에 이어 여긴 미쿡인가? 아, 캠핑장이네. 저희는 몸만 와도 캠핑이나 바베큐의 느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일단 저희는 이렇게 도심 속 한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광주 시내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찾아오시는 것도 편리하실 거고, 차를 가지고 오시더라도 신가 IC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뭐 봉선동에서도 20분이면 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 천연잔디를 깔아놨기 때문에 아장아장 거는 아이들이 뭐 걸음마 훈련하기도 좋은 그런 환경으로 만들었고요. 뭐 트램폴린이나 뭐 미끄럼틀 같은 그런 놀이기구들도 많이 있어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크게 아이들 돌보지 않고 식사나 아니면 지인들 이렇게 모임만 하기에 너무 좋은 이제 그런 곳이죠. 눈비 오는 날을 위해 실내 놀이터까지. 너네 정말 좋겠다.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지만 캠핑 한번 오려면 텐트부터 의자, 가스레인지 챙길 게 거의 이사 수준인데요. 여긴 정말 몸만 오셔도 됩니다. 저희는 권장 인원을 보통 8명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추가 비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이렇게 이왕이면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텐트 비용이 녹아들어서 더 이익이실 거예요. 대가족도 두가족도 문제 없다는 말씀. 캠핑의 꽃 바비큐. 순 먼저 달궈 주시고 그동안 장을 볼까? 한쪽에 자리한 매점에서 바비큐를 위한 재료들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없는 게 없습니다. 고기도 있고 그리고 술도 있고 밀키트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라면이나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각 텐트마다 전자레인지가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가열해서 드실 수 있는 웬만한 제품들은 제가 최대한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캠핑에 빠질 수 없는 라면 먼저 담아주고, 냉동만두에 손질된 채소와 버섯, 느끼함을 잡아줄 김치는 필수. 기본으로 제공되는 소스들과 집기류까지 싹 챙겨서 텐트로 이동. 진짜 몸만 왔는데 식당 부럽지 않은 한상이 뚝딱. 고기 때깔 좀 봐. 저희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을 좋아하잖아요. 삼겹살이 가장 많이 팔리고요. 토마호크나 우대갈비 같은 것들도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되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고 질 좋은 고기들을 제가 가져다 놨거든요. 고기를 구울 수 있는 환경을 두 가지 정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숯에다 구워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리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드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 토마호크나 우대갈비 같은 경우에는 숯으로 이렇게 향을 입혀서 직화로 구운 게 훨씬 맛있거든요. 소고기부터 오일 코팅의 불판 위로. 뼈가 붙은 고기들은 집에서는 익히기도 힘들고 연기도 많이 나서 먹기 어려운데 이곳에선 마음껏 구워주세요. 고기는 끊기면 안 되는 법. 숯에는 토마호크, 그리들에는 삼겹살을 동시에 구워주는데요.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주고 잘 익혀서 한 점. 그리들에다가 삼겹살을 구워서 그 기름이 나오면 거기에 김치를 좀 볶아서 드시고요. 오늘 볶아서 뭐 김이랑 계란까지도 저희 다 날계란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넣어서 볶아 드시면은 라면 같은 경우에는 우대갈비나 토마호크를 드시고 나면 그 뼈대가 남아요. 그 뼈대를 라면 물을 끓일 때 같이 넣어가지고 끓이시면은 약간 이제 뼈 육수라고 그럴까? 그러면 이제 더 깊이 있는 맛이 나오고. 뼈 뜯지 말고 라면에 양보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즐기는 바비큐. 아이들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시겠어요. 여기는 애들 지금 보시다시피 뛰어노는데도 되게 잘 돼 있고요. 저도 여기 한 네 번째 왔는데 되게 좀 도심 속에서 편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준비물을 안 가져와도 이렇게 바비큐를 다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놀이 시설이 이렇게 다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이 되니 더 낭만적으로 바뀐 분위기.
이게 바로 캠핑의 맛이죠. 앞으로의 목표는 모든 고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정말 좀 와서 많이 즐기시고 이렇게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목표입니다.